네,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생활이 힘들어진 요즘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꾸곤 합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에서 부동산 경매 투자로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된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는 책을 냈죠. 사치남TV라는 유튜브도 운영 중인데요. 흑수저 미화원 구범준 씨의 경매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구범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치남TV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사치남이 무슨 뜻이죠? 이제 사고치는 남자의 줄임말로 해서 이제 보통 평범한 직장인은 사고를 안 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부자를 보면 대부분 평범하지 않은 사고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사고치는 남자로 지었습니다. 상당히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예. 환경미화원 출신. 지금 예. 환경미화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두셨어요? 지금은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아이 키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7, 8개월 정도. 7, 8개월? 예. 정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주죠? 예. 받으셨어요? 아직은 신청은 아직 안 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환경미화원으로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니까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예, 그렇죠. 시기도 좀 해서 환경미화원 예. 그만두게 하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제가 했던 예. 미화원 일이 조금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고 원래는 평범했던 일상인데 그게 좀 깨진 것 같아서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선택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육아휴직 1년이죠? 예. 선택 좀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예. 할지 않을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예.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 환경미화원이 되기로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그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군들을 찾다 보니까 고졸자로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직업을 이제 20살 때부터 좀 갖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생각해서 예. 몇 살 때 되셨어요? 저는 31살 때 됐어요. 아니, 20살 때부터 환경미화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예. 근데 31살 때 예. 제가 속해 있던 구청은 이제 만 20세에서 갑자기 25세로 또 늘어나더라고요. 자격을 그렇죠. 그런 나이제한이 있어요? 예. 이제 공고에 따라서 그 연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제 나이에 할 수 있었던 자격 조건은 만 30살 이상이 됐을 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되기가 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예. 그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두 번 만에 도전을 해서 붙었거든요. 예, 체력도 좋아야 되고 예. 시험도 많이 보고 예. 실제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노력해서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치기도 많이 다쳤었고 다치기도 예, 다치면서 재활하면서 미화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조금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환경미화원 연봉이 얼마나 되죠? 이제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면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마지막 받았을 때는 휴일 근무를 다 하는 조건으로 휴일 쉬지 않고 일하고 예, 한 달에 한 번 쉬는 조건으로 하루만 쉬고 그래서 연봉으로 치면 한 6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천은 적지 않은 건데 그렇게 받으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힘든 직업이네요. 예. 네. 다른 복지 좀 좋습니까? 그래도 일반 회사보다는 그래도 대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보이는 혜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저는 휴일 근무를 조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쉬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을 쉬고 싶은 쉬게 되면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수입으로 50만 원만 만들어 보자.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경매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은 있었어요? 언제 공부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출근하기 전에도 공부를 했었고 퇴근하고 나서도 공부를 했고 예. 그다음에 여러 스터디 모임에도 가입을 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계속 했었죠. 아니,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려면 투자하고 싶은 물건도 보러 다녀야 되고 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을 조금 줄이는 거죠. 예. 남들이랑 시간을 다 맞춰버리면 저는 경매 투자라는 걸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계속 줄였죠. 잘 시간 줄이고 주말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오는 연차가 있잖아요. 연차를 다 부동산 투자하는 데만 그 공부할 때는 썼었거든요. 첫 번째 투자한 대상은 뭐였습니까? 인천에 이제 반지하. 반지하. 예, 빌라였거든요. 빌라. 얼마로 투자? 3,850에 샀어요? 예. 지금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요즘에? 제가 팔진 않고 월세로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 예, 수익률은 한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지하. 주로 그런 데를 좀 눈에 공략을 한 겁니까? 반지하 빌라? 그렇죠. 목돈이 얼마 없어서. 예. 그래요? 목돈도 얻기도 했고 투자에 반지하 빌라를 여러 채를 투자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한 채라도 되면 그게 이제 시세 상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뭔가 이 경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낙찰률 목표라든지 뭐 뭔가 본인만의 다른 사람보다 그걸 낙찰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러나 뭐 본인만의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팁. 경매라는 게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확률을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이게 꾸준함밖에 그게 없더라고요. 꾸준함? 꾸준히 경매 입찰장에 가서 내가 입찰을 해야 꾸준히 꾸준하게 해야 그래야 내가 언제 내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저는 계속 꾸준하게 입찰하고 현장 조사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꾸준함. 또 필요하다면 이길 수 있는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몰릴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 자체가 경쟁. 경쟁에서 좀 피하려면 같은 날 한 3개 정도의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내 마음속에 수익률은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 다 몰릴 거잖아요. 남들이 좀 덜 관심을 받는 걸 공략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물건은?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수익률을 따졌을 때 다 수익률이 좋은 것만 추렸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가 몇 채예요? 지금은 빌라는 12채고 이제 아파트 한 채 있고 아파트로 변형되는 게 한 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많으시네요. 아, 예. 월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월세 수입으로 조금 이게 제가 월세 수입을 말을 하면 이렇게 또 월세만 이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예, 요즘에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나왔을 때도 저는 원래 공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12채면 그러면은 이거를 자산으로 따지면 얼마냐. 마지 못해서 한 27억 정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화제가 돼서 그 당시 말씀하실 때가 한 27억 정도인 언제쯤 공개하셨어요? 27억이라는 말은? 1년 전에. 지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빌라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 안 떨어졌어요? 집값이 엄청 떨어지는데 자산값이 안 떨어졌습니까? 제가 했던 빌라는 그렇게 고급 빌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1, 2억대의 경매로 좀 낮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낙찰받은 낙찰가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어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자산 가치가 나는 떨어졌을 거다. 안 팔으셔서 아직 잘 모를 텐데 다 체크해 보세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빌라는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빌라는 차이가 그리고 없어요? 월세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월세는 올라갔어요? 예, 월세는 빌라에서도 다 10만 원, 15만 원 정도는 다 올라갔더라고요. 전세는 많이 떨어졌는데 예. 월세가 올라갔으니까 예. 우리 구범준 씨는 월세 수입은 늘었는데 거기 예. 사는 분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겠네. 아직 저도 재계약할 때 그래서 예. 올리지 않았거든요. 올리지 않았어요? 예. 5% 안 올렸어요? 예. 왜냐하면 싸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 않으면 빌라잖아요. 그 위험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 빌라는 당연히 시세에 비해는 싼 빌라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래 놓고 저는 단기 매도는 안 했거든요. 오래 놓고 보면 내 빌라가 계속 매력적인 빌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당시 빌라 경매에 들어갈 때는 집값 전체 부동산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나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예. 비슷하게 우리 구범준 씨처럼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예. 경매도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경매 투자 전략 관심 있는 분에게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초보자일 경우나 무주택자인 경우는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떨어질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매는 그러니까 내가 입찰가를 정하잖아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놓고 그게 낙찰이 되든 폐찰이 되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통해서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부동산 시세가 좀 경매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만한 네. 시세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우리 구범주 씨는 경매에서 나름 많은 이제 성공을 거뒀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자산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아 성찰로 인해서 제 인생이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는 건물주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지금보다 더 우상향하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구범준 씨에게 투자 성공담이 알려지면 예를 네. 알려지면서 네. 역시 부동산 투자가 돈 버는 길이 확실하구나 이런 좀 환상을 불러준달까? 조금 그런 네. 걱정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늘 영상에 말을 했고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부동산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저는 빨리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 예. 근데 누구나 다 부동산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요즘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거에 집중을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부동산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분한테 조금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처음에 투자할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시세 차익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떨어질 때도 리스크를 내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떨어졌을 때 리스크도 감당해야 될 물건을 저는 경매에 감당할 만한가? 그렇죠. 감당할 능력이 그 있어야 된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 책을 쓰신 사치남TV의 네. 운영자 구범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